풍부한 자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히 17세기 유럽의 백인들이 모리셔스에 발을 디뎠을 때 에보니 나무를 벌목하면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앞서 코끼리 거북과 함께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 나무, 아로카리아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원래 이 섬에서 자라던 나무가 아니고 예, 그 뉴칼레도니아 그 제도에서 수입을 해온 나무인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수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 섬의 생물 다양성, 이걸 보존할 목적으로 18세기 그 이 섬의 원주민들이 수입을 했고, 두 번째는 이 그 섬에서 자라던 그 토착나무, 그 에보니라고 하는 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원주민들이 수입을 했습니다. 아로카리아는 지구상에서도 가장 오래된 소나무로 모든 나무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대체할 용도로 수입됐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그 흔한 야자수 하나조차 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는데요. 수많은 야자수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This is the famous Talipot palm. Oh, okay. Okay. So Talipot palm is from Sri Lanka. The flowers are over the leaves. Oh. Normally palm trees. Let us take an example. Look these palms. Okay. The flowers. Yes. And the seeds are below the leaves. This palm is very famous because it only flowers when it is over 60 years. Oh. 얼핏 보기엔 커다란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이 역시 수입한 것으로 굉장한 식물 자산으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있는 야자나무만도 80종이 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나무입니다. Which one is the bleeding tree? This one. 아, okay. 이번엔 일명 피 흘리는 나무입니다. 예. The sap is blood is red like blood before it becomes black. This red before. Oh. So you can touch. 어. 야, 이게 진짜 피 같아요. 어휴, 끈적거리기도 하고 새빨갛고. 어. 야, 이게 이름이 그 피를 흘리는 나무인데 그 태어날 때서부터 그 피부병이 있는 그 알러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약재용으로 쓰이는 그 나무네요. 예. 어휴, 끈적끈적거리고 피가 있는데 저도 지금 알러지가 있는데 좀 발라 볼까요? 드라카이나 킨나발이 역시 야자나무의 일종인데요. 피처럼 붉은 진액이 용의 피와 같다고 해서 용혈수라고도 부릅니다. 보기에는 섬뜩해도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과거엔 붉은 빛을 내는 천연염료나 민간의약품으로, 또 현재는 악기의 보호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곳에서도 가장 재미난 나무입니다. 이름하여 소시지 나무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 번에 이해가 가죠? 이 무성한 잔가지들은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척박한 환경에서도 멸종되지 않고 번식한다고 합니다. So these are the famous giant water lilies. Water lilies, you also have them in Asia. Okay, but these one are from South America. Okay, from Brazil, from the Amazon. From Amazon. Yes, Amazon. So this is why the botanic name is Victoria Amazonica. 뭐니 뭐니 해도 앞권은 이 거대한 빅토리아 아마조니카일 겁니다. 마치 아마존의 호수를 통째로 옮겨놓은 느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수련은 지름이 무려 최대 3m에 이르고 그 잎은 어린아이를 떠받칠 수 있을 만큼 넓고 튼튼합니다. 한 뿌리에서 보통 대여섯 개 줄기가 뻗어 나오는데요. 연못을 가득 메운 모습이 아주 장관이죠. 특히 아침에는 꽃이 흰색으로 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 꽃이 질 때면 붉게 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만난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노력이 깃든 신세계 모리셔스. 이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한 이 작고 평화로운 낙원에서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